호서대학교 정상입니다. 호서대학교가 일단 말씀드리면은 이공계하고 이공계는 저도 아산 캠퍼스에 있고요. 그다음에 문과랑 이쪽 그 사회대학은 천안 캠퍼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 호서대학교에서 멘티들이 먼 길 왔는데 한번 좀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발표드릴 거는 작년에 있었던 호서대학교 멘토 경험입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에 있었던 것들 살짝살짝 보시면서 아 멘티들은 어떤 식으로 이 멘토링에서 이렇게 무언가를 가져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멘토들은 좀 어떻게 하는 게 좋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통해서 좀 팁으로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이제 이 시간 전에 우리 멘토들끼리 모임이 있었거든요. 오전 시간에. 그때도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저기 동아제약 신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멘티들이 너무 바빠요. 멘티들이 바쁘고, 그 다음에 멘토들은 해주고 싶은데 모이자 뭐 하자, 아니면 온라인에다가 본인들 의견들 올리자,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만나자 하더라도 멘티들이 바쁜데, 제 생각은 저희 호서대학교 이제 작년에 이제 교수, 저를 포함해서 교수 네 분이 참석을 했는데 항상 그랬어요. 이거는 본인들이 원해서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한테는 최대한 차별화된 뭔가를 해주자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지원한 것만으로 차별화된 어떤 그 혜택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니까 최대한 그 혜택을 누리십시오. 자, 그래서 작년에 저희는 지금 제가 이제 펠로우로 활동을 했는데 저는 이제 호서대학교 바이오기후 도서학과에도 GF센터에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은 나름대로는 학과 교수이면서 그 다음에 어떤 산업하고 연계할 수 있는 센터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 멘토들을 교수님들하고 구성을 할 때는 수시 학과만 계신 교수님들로 하지 않고 나름대로 우리 호서대학교에는 창업 이런 것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같이 활동하시는 분, 내지는 경직을 하시는 분들, 좀 더 상업적인 부분, 아니면 취업적인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아실 분들에서는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학생들한테 좀 더 직접적인 취업 멘토를 할 수 있게끔 해서는 이렇게 이제 네 사람이 네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는 이 계획을 세울 때, 보면은 그냥 같이 모여서, 물론 이제 멘토들하고 여러분들이 좀 더 인생의 선배들한테, 선배들하고 만나면서 어떻게 저 자리에 갔겠구나, 이런 것들을 팁으로서 여러분들도 배울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식사 몇 번 하고 아니면 영화관 가고 이것만으로 그냥 이렇게 끝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이제 작년에 호서대학교에서 이걸 할 때는 이제 같이 멘토들끼리 모였어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걸로 하자 해서는 일단 전공별로, 멘티별로 맞춤형 진로를 탐색하자. 이제 교수들한테, 각자들한테 얘네들의 진로가, 저 같은 경우에는 생명과학 쪽 아이들이 있고, 아니면 생명과학 쪽 아이들이 있고, 아니면 식품하시는 분들 같이 조인됐기 때문에 식품하는 아이들에서는 정확하게 교수님의 전공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하고 매칭을 시켜놨어요. 그렇게 되면은 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그 학생들의 진로 탐색이 되게끔 하자, 이런 서로 약속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일종의 그 크게 전체적으로 멘토가 저희가 네 사람이고 학생들이 각 멘토를 내다 하니까 16명이거든요. 한꺼번에 크게 만나면 20명이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 얼굴 보고 뭐 좀 웃다 보면 그냥 끝나버리는데, 그게 아니라 좀 더 밀착형으로, 그래서 이 학생들이 정말 뭐가 필요한지, 이 친구한테는 취업이 필요한지, 아니면 이 친구한테 오히려 인성이 필요한지, 아니면은 이 데이트 코칭이 있는 친구들도 있고, 본인들 문자들을 워낙 많이 해서는 문자하는 건 괜찮은데 전화통화하기 싫어하는 친구도 많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여러분 사회 나가면은 실제로 서로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 스킬이 안 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멘토들이 만나보면은 아, 이 친구들한테 뭐가 필요하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밀착형으로 인성을 접근하자.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다들 여기는 취업 멘토링이잖아요. 나름대로는 대학 4년 보내고 아니면은 뭐 대학원을 갈 수도 있겠지만은 바로 이제 나름대로는 취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목적에 합당한 교수들이 좀 지도를 해주자 해서는 산업 현장을 좀 체험할 수 있게끔 해서 물론 생활지 프로그램을 해갖고는 실질적인 멘토링이 되자라고 서로 이제 멘토들끼리 먼저 모여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네 분들이 각각의 학생들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명공학부 내지는 그 각각의 그 전공에 맞춰서 학생들이 배치가 돼서는
저희들은 그 학생들한테 개별적으로 여기 지원해라 지원해라 이러질 않고 일단 띄워놨습니다. 학교에서 띄우고 그 다음에 인센에서 띄우고 그 다음에 지원한 학생들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본인이 필요해서 지원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게끔 그래서 그렇게 모여진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멘토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처음에 저희들 이제 멘토들끼리 모여서 각각의 한 교수당 이제 친구들이 배정이 돼 있으니까 이 아이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할 것인가를 서로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개인 멘티별로 특성을 먼저 분석하고 멘토링 방법을 서로 이제 교류하고 필요하면은 교수들끼리 좀 정리를 만나서 내가 이런 식으로 멘토링을 하려고 한다 하면 그거에 대해서 다른 쪽 시각을 갖고 있는 교수가 교정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그런 걸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이들은 대학원 진학형, 가만히 보면 이게 대학원 진학이 좀 더 학문 쪽으로 좀 더 이렇게 연결시켜줄 필요가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 아니면은 정말 4년 졸업하고 나서 바로 취업이 필요한 친구들, 아니면은 그 과에 와 있는데 왜 이 공부를 하는지, 그 목적이 아직까지 동기부여가 안 된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는 동기부여식으로 해서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아이들한테 접근을 하자라고 약속을 했고, 그 다음 이제 바이오 분야하고 식품 분야로 저희들은 이렇게 한정원에서 학생을 모집했기 때문에 그쪽 친구들하고 같이 해서 상호 점검하는 걸로 약속을 했습니다. 처음 건에 이제 1차 오프라인, 이제 온라인 미팅은 계속 이제 그 인터넷상으로 서로 하는데, 제가 보니까 온라인 미팅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멘토들도 바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요즘 워낙 핸드폰도 발달되어 있고, 이래갖고는 그 온라인까지 들어가서 하기보다는 이제 그 자기 멘토하고 밀착이 되면은 바로 전화들을 해요. 뭐 교수님 어쩌고저쩌고 이래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온라인까지 갈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고,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호서대에서 같이 모여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온라인 별로 그렇게 많이 이용을 안 했고, 주로 오프라인으로 해갖고 같이 모여서 소그룹으로 하는 행사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1차 오프라인은 여성 과학인 진로 계획 수립 및 자기 관리 개념에서 이렇게 이제 요 아이들이 다들 학부생, 이 친구는 요번에 이제 저희 대학원에 들어온 친구인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대학원 갈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같이 하면서 대학원이 됐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제 학생으로 뽑기까지 하게 된 케이스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각자 와갖고는 멘토가 있는 곳에 와서 정말 실험복 입고, 왜냐면 이제 이공계 친구들이니까요. 실험복 입고 그러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자기 관리 방법이라든가 자기 상태에 대해서 앞에 나가서 발표를 해요. 그러면은 자기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들어주면은 듣다 보면 그 친구가 뭐가 필요하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똑같은 동료들이에요. 멘티들이 같이 들으면서 상대 친구의 또 앞에 나가서 발표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친구들의 대충 모습을 알게 돼요. 그래서 서로들 간에 멘티의 특성을 분석해주고 다양한 지금 전공의 진로 가능성을 제시해주고 그 다음 멘티들끼리 서로 조언도 해줘요. 같이 있는 자리에서 목숨 상태에서 움직이면서는 서로 이제 처음에 이런 식으로 서로 자기 아는 방법에 대해서 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아니면 어떤 교수님들은 자기 이제 연구실로 불러서 친구들이랑 직접 그 친구들이 원하는 직업이 있으면 그 직업에 대해서 장단점 분석을 해주고 아니면은 개인 특성을 분석을 하면서 경쟁력 강화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나름대로 여기는 교수로서 이끌어주는 게 아니라 그 같은 분야에 전공을 한 선배로서 아니면 좀 더 일찍 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조언해주는 그런 이제 자리들을 가졌습니다. 이거를 저희는 이제 속으로 밀착형 멘토링이라고 해서는 처음에 이제 각자를 아는 시기에 이런 식으로 밀착해가면서 멘토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본인들이 이 경우에는 좀 이렇게 4학년이거나 아니면 대학원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현실에서 느낀 어떤 상황들, 내가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어떤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같이 좀 얘기 나눌 수 있는 이런 식으로도 좀 자리를 가졌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랑 같이, 왜냐면 이거는 취업 멘토링이기 때문에 현장 체험에 대해서 같이 계획도 논의해서 2차 오프라인은 현장 체험을 하자 이런 식으로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이제 1차에 대해서 한번 오프라인 입고 나면은 다시 그 멘토들끼리 모여서 그 1차 상황에 대해서 점검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점검을 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이 멘티들 4명이 나의 멘티가 있는데 이 아이들한테 뭐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공유를 하고요. 그 다음에 2차의 오프라인은 어떤 식으로 할까 해서는 전공 관련 연구소로
멘토링을 하는 걸로 서로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행스럽게 여기 있는 교수님들 다들 그 본인들이 속해져 있는 또 경직으로 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친구들을 유도해서 이제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여주는 걸로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호서대학교 아저씨 성과의 센터에 있기 때문에 친구들 다들 와서 이제 가운 입고 같이 실험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학부 과정 중에는 분명히 실습은 있는데 그 실습은 조교 뭐 한두 사람이 여러 학생들을 상대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 이제 깊이 재미를 못 느낄 수가 있는데 같이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연구들을 이 친구들을 동참시켜서 어떤 연구들을 한다. 내지는 그 연구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연구할 때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하면은 본인들이 하면서 저희가 봤을 때 이제 보이거든요. 아, 이 친구는 예, 실험이라든가 연구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친구구나, 호기심이 많은 친구다, 아니면 이 친구는 움직이는 걸 별로 좋아하는 친구가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이제 새롭게 계속 파악을 하면서 이제 멘토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니면 이제 이런 식으로 식품연구소가 있어서 이런 쪽에서 가서도 같이 한번 실험을 해보고 아니면 이제 환경분야 쪽에서도 이쪽에서도 같이 실험하면서 실제적으로 또 한 가지는 전공 관련해서 현장 실습을 하면서 전공 지식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해주고 또 한 가지는 이 대학원 진학에 대해서 또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대학원 진학 고민하는 친구들 많을 텐데 실제적으로 이게 너무 순수해요. 순수해서 대학원 가면 이게 모든 게 다 돼서 석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이 생활비, 학비 이런 거 고민해야 되거든요. 친구들이. 근데 이런 생각 없이 이제 너무 아직까지는 부모님들한테 도움을 받다 보니까 이런 거 적극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대학원을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대학원에 가면은 어떤 식으로 생활비 아니면은 학비들을 조달할 수 있는지 어떤 그 장학금 프로그램은 뭐가 있는지 아니면은 여러분들 이제 대학원에 가면은 연구원은 조인이 되기 때문에 연구원으로서 연구비 생활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씩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현실적인 것들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최단기간 내에 바람직하기로는 석사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이제 노하우로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서 사회적인 요구들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알게 하고 실제적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연구가 이건데 어떤 텔레비전에서 나온 뭐 이 정도만 생각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실제적인 사회적인 연구들은 이런 쪽까지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거 항상 저는 강조하기를 영업을 열심히 하라고 강조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얘기해 주고요. 또 그런 식으로 한다면 현장 체험한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는 그 다음 이제 3차 오프라인 미팅은 어떤 걸로 가지고 할까라는 것들을 멘토들끼리 같이 모여서 3차 오프라인은 자기 바로 알고 표현하기, 그걸 하자. 이거를 맨 처음에 이제 순서는 다양해요. 순서를 자기 바로 알기를 1차 오프라인 때 하자고 하는 경우도 있고 끄트머리 하자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거는 자기 바로 알고 표현하기는 끄트머리로 했어요. 왜냐면은 1차, 2차 아니면 계속 이렇게 멘토들하고 접촉하면서 본인들에 대해서 좀 더 자기가 파악하고 그걸 표현할 수 있고 그걸 표현하는 시간에 멘토는 내가 파악한 이 아이가 이 아이와 아니면 자기가 알고 있는 본인의 모습과 서로 어느 정도 이게 가까워져 있는지 혹시 잘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또 얘기도 해줄 수 있으니까 마지막 미팅 때 이제 이런 걸 했습니다. 마지막 바로 전 미팅에 그래서 이제 서로 이런 식으로 좀 밀착해서 서로 얘기하면서 몇 번 참여한 다음 이제 본인들의 나름대로 희망 분야 아니면 직업 이런 것에 대해서 본인 멘토들이 먼저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멘토들이 조언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력서라든가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 작성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언을 하고 그 다음에 사회 진출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우리 친구들이 저는 이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어떤 자신감이라든가 자존감에 공격은 받죠. 공격은 받는데 되게 크게 심하게 도전받은 기억은 없는데 작년에 보니까 오히려 우리 멘티 친구들이 자신감과 자존감에 엄청나게 도전을 많이 받은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그 에너지라든가 역량이 많은 친구들이 이미 자신감이라든가 자존감을 좀 손상을 받아서 쓰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서는 본인들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도 일깨워주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3차 오프라인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나름대로는 이제 저희도 멘토들끼리는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4차 오프라인 미팅에서 주제는
그 이제 서로 이제 활동 소감을 이제 나누는 걸로 해서 마지막 미팅을 했는데요. 이때는 이제는 이 멘트의 변화 정도로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너는 처음에 우리가 5월에 만났을 때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아, 한 몇 개월 하면서 이런 모습이, 이런 발전이 느껴진다, 이런 것을 멘토는 멘티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고, 멘티는 또 멘티대로 한 몇 개월 활동했더니 나한테 이런 모습을 찾을 수가 있었다, 이런 게 좋았다,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나빴던 것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는 서로 이렇게 전공에 대한 관심도라든가 비전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멘티가 추가적으로 바라는 점은 반드시 멘토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항시 지금 이제 5월부터 이제 아마 하게 될 텐데, 멘토한테 멘티는 계속 무조건 요구하면 안 되지. 무조건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런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은, 그 먼저 웃는 애기한테 점 먼저 준다고, 그렇게 먼저 이렇게 갈구하는 친구들한테 먼저 관심이 가고 해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로 계속, 바라는 정도 공유하고, 해주시는 걸 최대한 해주고,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해결하라고 공유를 해주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봤는데, 작년에 우리 호서대학에서 이제 그 멘토링 한 것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다 물어봤어요. 나름 분석을 해보면 되니까. 16명이 참여를 했는데, 전공 선정은 한 12명이 향상이 됐어요. 제가 보니까. 나름대로는, 이 친구들이 자기 시간들을 쪼개서 참여는 했지만은, 교수님들한테 아주 직접적인 관심을 받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이 전공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것 같아서, 전공 선정도 한 12명 정도가 향상이 됐고, 나머지 4명은 떨어진 건 아니고, 제자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에 그때 4학년생이 4명이었는데, 대학원생 4명 중에서 3명이 대학원을 진학을 했어요. 그리고 그 3명 중에서 특히 2명은 이제 호서대에서 운영하는 그 센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직장인이 됨과 동시에 그 대학원생이 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왜냐면 이 친구들 이런 걸 몰랐어요. 이런 프로그램들.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길이 있다는 걸 알고는 대학원과 취업, 그러니까 동시에 두 개를 잡은 거죠. 그런 케이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취업하는 학생 하나 있고, 그냥 순수하게 대학원 가는 학생이 있어서, 대학원까지 과거를 다 한다면은 4명 중에 다 취업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전공에 대한 관심도 많이 향상이 됐고, 본인들 스스로가 자기 전공을 하면서도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될지 잘 몰랐었는데, 많이 구체화됐다라고 좋은 얘기를 듣기 좋으라고 해주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보완할 점을 생각해보니까 좀 더 이렇게 밀착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올해 그 우리가 실행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1박 2일 정도를 같이 좀 부대끼면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멘토들이 했는데, 멘티들이 원하지 않는 저희들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멘티와의 진로 성장을 좀 더 집중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현장 체험을 우리가 요번에는 작년에는 이제 주로 호서대 내에 어떤 센터들, 취업하는 이런 쪽을 했었는데, 좀 더 밖으로 좀 나가서 올해는 바깥쪽에서의 현장 체험도 한번 프로그램 개발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참여하는 호서대 친구들은 그런 걸 좀 알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처음 들어가셔서 적극적으로 멘티 활동을